미스터 조타로 이제 내줍니다. 사사야마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플로터 성공. 사사야마 선수가 테크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도가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공격권 다시 일본에게 갑니다. 석점의 점수차 엘리옵 성공합니다. 일본 대표팀이 한 점차 턱밑까지 추격해 들어옵니다. 빠르게 공격이 올라갑니다. 수비들 공격사 바바가 어느새 공격 가담합니다. 점수는 넉 점차 남아있는 시간. 우중간 정혁은 치고 들어갑니다. 정혁은 테크닉으로 무력화시켰어요. 보시죠. 네, 지금 주는 척하면서 잘 들어갔죠. 예. 지금 벤도라멘 선수 포함해서 두 명의 선수를 모두 속이면서 투앤덩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아우. 이제 1분 46초 남아있는 현재 점수는 11점 차입니다. 아, 이제서야 경기를 좀... 공격 리바운드까지 뺏깁니다. 블락샷 이승현! 분노의 블락샷입니다. 다행히 이승현 선수가 수비는 해줬지만 지금 이재도 선수가 선수를 또 놓쳐 베이스라인 점프슛을 올려주는 장면이었고요. 또 여기서도 분노의 블락샷이었어요. 도움 수비를 잘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리드를 잡아나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장면은